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지현 기자입니다. 동두천 불현동에서는요, 새마을 부녀의 사랑의 밑반찬 남은 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두천시 불현동 새마을 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난 14일 사랑의 밑반찬을 만들어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 25가구에 방문을 전달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소고기 장조림과 열무김치, 우엉볶음, 멸치볶음 등을 만들어 구운 김과 음료수도 직접 전달해 배달하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원들은 밑반찬 나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안부를 확인하며 불현동 이웃 공동체에 살피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경원 불현동장은 이웃사랑에 대한 신천은 남다른 우리 새마을 부녀회에 따뜻한 실천 하나하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돋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재현 기자였습니다.